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혁주의 영성신학 제9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성의 여러 정의들을 살펴봤는데요.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번째 정의로는요, 노만 사우처. 노만 사우척은 미국 매커믹 신학교 그리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신학교입니다. 이 사우척은 영성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된 삶,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된 삶.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을 사우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정말 성경적인 정의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과 가지신 교통, 교제 보통 교제는 교통으로 저는 사용했는데요. 교통. 그리스도와 사람과 가진 주고받은 이 교통,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교제를 가지면서 이루어진 이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와 가진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다리가 아니면 이 교제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교제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시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노만 사우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를 가졌다.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틀려지는 겁니다. 통찰이 바뀌어지고 안목도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흔히 이런 고백하잖아요. 뭐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세상이
자기를 환영하고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다 뒤틀려졌어요. 무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시와 엉큼기가 났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무질서, 무질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질서, 혼란, 다툼, 전쟁, 그리고 기근, 질병,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 혼란, 다툼, 전쟁, 기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틀어지는 거, 이게 죄 때문에 왔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도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없다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이 공산 세력이 들어왔는데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아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사실상 이북, 서북 지역 출신들이 대거 내려와서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 남아서 어정쩡하게 기독교 사상을 가진 이 뛰어난 지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공산 사상을 반대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거부하지 못하고 김일성을 거부하지 못한 채 거기서 엉거주춤하다가 잡혀서 결국 70년간 북한 교회가 무너지고 평양 장대응 교회가 있었던 이 자리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는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와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나면, 죄를 거부하지 못하면, 불의를 거부하지 못하면, 악을 거절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히고 죄에게 먹히고 이 세파에 먹히고 세속에 먹히고 인본주의에 먹혀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끌려가고 나중에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땅에서 이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공의를 무시한 이 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무질서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현상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이런 현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돼가지고 우리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성경 사상이 너무나 정확한.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중요하고 어디서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칼빈주의가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실천된 곳이 광신대학교인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보수 진영의 신학교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이걸 주창하지만 실제로 WCC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할 때 가장 앞장서서 나간 학교가 광신대학교였어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광신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온 교수들과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부산에 가서 반대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것이 호남, 광주, 전남북, 제주까지 모여, 노회장 협의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운동하고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맨 처음 나차반이라고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연대를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들 중심에서 연대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펼치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의 기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철저히 배워나가야 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사상을 접하는데 이걸 정의하는 게 신학이니까. 이런 조직 신학을 배우고 이런 신약 신학, 구약 신학, 이런 역사 신학, 기독론 교회론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게 개혁 신학이고 바로 이 광신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을 배워나가는 거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존 맥컬이라고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를 내렸던 맥컬이라고 있는데 존 맥컬이 존 맥컬이는 영국 옥스퍼드 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로만 사후적 기록에 둡시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이 맥컬이는 기독교 영성을 인간이 자기 초월의 영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초월적 영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는 성령 영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겠죠. 인격적 만남 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로운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의도 극히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만나서 뭐 영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영성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일착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교제 교통 이것이 특징이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성품으로 바꿔지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 끼친 것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커리는 윤리적인 삶까지 제안해요. 윤리적인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윤리, 윤리적인 삶. 결국 우리가요 복음을 가르칠 때 이 원리를 성령으로 변화된 삶 이걸 가르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면 삶이 바뀌어지고 결국 새로운 윤리가 형성이 된다. 새로운 도덕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르치죠. 기독교적인 규범을 먼저 가르쳐요. 윤리를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건 사실 기독교적 가르침의 순서가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쳐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변화된 삶을 이루고 그리고 윤리가 형성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합니까? 남을 속입니까? 남을 등쳐먹습니까? 그 다음에요. 아, 여기가 로마 사후책이 다섯 번째고 이게 여섯 번째네요. 번호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사후책이 다섯 번째, 저 맥거리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정의를 살펴봅시다. 일곱 번째는 아이리스 컬리. 일곱 번째는 아이리스. 아이리스 컬리인데요. 미국 에일대. 에일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근데 이걸 보면요. 미국, 아까 에일대, 트리니티, 보금주의신학교, 영국 옥스퍼드대 다 영성신학이 있어요. 이 영성을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학문이 발전되고 이런 과목을 학생들이 가르쳐서 이 목회를 영성으로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영성으로 뒷받침하고 삶을 영성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실상인데 우리 한국 특히 우리 총신대를 중심한 개혁주의 라인에서는 영성신학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신학을 거절해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영성이 잘못되고 영성이 곁길로 갈 때 이걸 연구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이런 신학적인 과제, 이런 시대적인 과업을 외면한 채 그냥 칼빈주의가 하나의 이중으로만 생각해서 칼빈주의를 어떤 교조주의에 묶고 교리에 묶고 한 사상에 묶어놓고 더 이상 진보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도록 막고 있는 게 이 신학자들의 실상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기 영성 신학을 개발하고 감옥 개설하고 여기 자기가 좀더 만들고 해서 영성으로 신학을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목회를 지탱하고 우리 삶을 지탱해야 되는데 이 감옥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 신학이 웬 이런 신학이 있는지 나는 갑갑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이런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학문으로 정리하고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이 감옥의 과제입니다. 모두 다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개발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하는데 왜 우리 교단에서만 이걸 거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 광신대에서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택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영성신학 정말 개발해야 돼요. 이 아이리스 컬리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 아이리스 컬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관계 이게 뭡니까? 이 관계는 어디서 나와요? 교통, 교통에서 나와,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 이 관계라는 게, 이게 관계가 조금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보지 않고 단톡방에서 주고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지를 해도 몇 번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과제를 3분의 1 페이지 내라고 그랬는데 이 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두 페이지 낸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3분의 1 페이지만 내라 그러면 그 교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어디다 댓글 다는지, 어디다 숙제를 몇 페이지, 몇 분량을 얼마나, 이건 몰라요. 이 교통이 안 되잖아요. 이러기 가지고는 교제가 안 되니까 뭔 힘이 정말 약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그 폐해예요, 사실은. 직접 만나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점점 교제 깊어지고. 나는 며칠 전에요, 초광석 총회장 설교를 듣고 정말 눈물 났습니다. 광주 신학교 다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돈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데, 그 광주 신학교 당시에 교장이었던 박종삼 목사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종종 위로하고 밥도 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책도 사주고 이러면서 교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몇 주 전에 지난주에 그걸 하나의 간증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야, 이런 좋은 스승, 이런 교제가 나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회한이 복받쳐 눈물 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눈물 나고. 이 교제라는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성신대에서부터 광신대 학생들에게 때때로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더 이상의 교제가 안 된 거 참 아쉽게 생각해요. 형편이 어려울 때 교수하고 그리고 선생하고 목회자하고 만나가지고 진지한 교통이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출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교제, 하나님과 교통도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근데요, 이 아이리스 컬리의 그 하나의 관점을 우리가 비평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은 생태계와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러면서 일종의 해방신학적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제도도 바뀌고 해야 되는 관점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지향한 신학적 방향은 이 해방신학적 관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다른 문제니까 이 다음 기회에 공부하더라고요. 이런 비평적인 차원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경고에 서야 할 이유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비판하고 평가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다고 뭐 사회 생태계 이거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학기 때 법학을 공부하면서 생명 윤리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이 생태계 오염 환경에 대해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요, 세상이 보이더라고. 어쩌면 이런 측면도 영성신학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비평해서 선을 긋고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신학을 정립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들 살펴보고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방향성과 정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영성신학,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한 모델로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인물들을 차근차근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